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북 울진군 북면에 건설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해 최종 운영 허가를 내렸습니다. 신한울 2호기는 이번 운영 허가로 연료를 장전하고 6개월여간 시운전 시험을 거치는 등 9년 만에 상업 운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. 신한울 2호기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원전 운영 허가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 완전 폐기와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이 될 전망입니다.